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돋보이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글리터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노세럼을 이용해서 모공이 조금 넓은 부분에 채워줄 거예요. 양볼, 콧등, 그리고 이렇게 잘 끼는 코 옆 부분도 아주 소량으로만 메꿔줄게요. 그 다음 오늘을 제가 피부 상태가 조금 붉은기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이 VDL을 이용해서 얼굴에 색감을 조금 넣어줄게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얼굴 전체에다가 약간의 화사함을 넣어주었어요.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손등에 살짝 올려서 이 말랑말랑한 솜을 이용해서 이 바비브라운의 이 세럼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광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고 싶을 때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눈 밑도, 눈두덩이에도,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음영을 넣을 거기 때문에 크게 파운데이션은 하지 않을 거예요. 피부 화장이 되었고요. 다음은 웨이크 메이크인데 제가 저번 화장 영상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겨울철에 하기 좋은 커버템이에요. 붓을 이용해서 아주 소량은 저의 잡티 부분을 가려줍니다. 다크서클, 약간의 홍조끼가 있는 부분, 준 다음 아까 썼던 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약하게 두드려줄게요. 꾸덕하게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밀리지 않게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피부를 살짝 광나게만 해줬다면 이번에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을 밝혀줄게요. 이 앞볼이랑 여기 이마랑 콧등, 여기 콧대를 밝혀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밝혀주면 굳이 하이라이트를 넣지 않아도 조금 콧대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맥에 컴팩트예요. 이 제품은 약간 파우더인데 약간 이렇게 생겼고 여기 부분은 나중에 음영을 넣을 건데 바로 음영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붓에도 달라붙을 수 있고 머리나 이런 것도 잘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볼 이쪽을 옆에도 살짝 좀 보송보송해졌어요. 눈 두덩이 여기도. 투쿠포스쿨의 바이로댕 쉐이딩이에요. 저의 얼굴 색이랑은 이거랑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블렌딩을 이렇게 충분히 해줍니다. 해준 다음 손바닥에 이렇게 굴려줘요. 잘 스며들게. 쉐이딩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살짝 그림자가 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또 광대가 좀 있기 때문에 광대를 한번 또 쳐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쉐이딩 처리가 되어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 작아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턱 끝과 그리고 이마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약간 브러쉬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 더 뾰족해 보일 수 있도록 쳐줍니다. 이마도 영상 마지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머! 이렇게 입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면 윤곽은 완성이 되었고요. 코에다가 이제 시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 또한 이 쉐이딩을 이용할 건데요. 똑같이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음영을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면 코가 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코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쉐이딩의 느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쪽을 이용해서 이 경계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좀 어떻게 졌나요? 이번엔 이 색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제 눈썹 모양과 가장 비슷하게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여기 안에 색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반대로도 가줘야 돼요. 짠! 제 눈썹에 속이 채워졌고요. 3CA 아이브로우로 이제 쉐입을 잡아줄게요. 오늘은 제 눈썹 모양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약간 모양을 먼저 근데 이거 좀 짝짝이 같죠? 괜찮아요. 이거를 제가 잡을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웨이크메이크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를 여긴 좀 길게 빼져서 이거를 지울게요. 이걸로 이레이저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눈썹 초보자이신 분들도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토스트예요. 눈에다가 약간의 그윽함을 넣어줄게요. 한쪽 면에다가 수수수수수수수 눈 전체에다가 한번 깔아줄게요. 약간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 끝까지 아까 위에 했던 것과 이어질 수 있도록 눈 밑에도 그윽함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매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바비브라운의 스톤인데요. 이 색이 약간 잿빛, 약간 회색빛인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이 토스트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해볼게요. 눈 꼬리 부분이랑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리고 눈 밑에 이어지는 이 부분도 같이 메꿔줄게요. 이렇게 눈 밑에도 이어질 수 있게 이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을 조금 바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도 꼼꼼히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3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부분은 잘 안 올라가요. 그럴 때는 옆으로 약간 눕혀서 이것도 위로 차이가 나죠? 속눈썹이 삐죽하고 각지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힘 조절을 해가면서 속눈썹을 찝어주세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좀 뭉친 걸 풀어줄게요. 왜냐면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마스카라 할 때 속눈썹끼리 뭉치지 말라고 해주는 작업이에요. 눈 찔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방금 제가 찔렸어요. 바비브라운의 힛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오늘의 약간 하이라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해도 잘 먹어요. 그래서 이 눈두덩이에다가 영롱하게 올려줄게요. 중앙에다가 슥 아까 깔아줬던 베이스랑 색깔이 너무 찰떡이에요, 이게. 약간 오렌지 컬러 같은 느낌도 나고 이 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을, 겨울에 할 수 있는 약간 분위기 있는 펄을 이용할 거면 이 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영롱하죠? 아까 썼던 3C 이거 눈썹 브로우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눈 밑이 통통해진 느낌이 나죠? 이제 웃을 때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라인은 키스미 제품입니다. 블랙. 이건 붓펜인데 안에다가 메꿔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죠? 또 눈에 시술을 해줄 겁니다. 이 앞머리를 조금 더 진하게 채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트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주 살짝 조금 삐져나오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게 이어질 수 있게 눈 밑에도 그려주세요. 그러면 좀 아트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너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이 바비브라운 스톤을 이용해서 경계를 살짝 풀어줘도 돼요. 살짝 풀어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 마스카라는 내추럴에 맞춰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올한올 약간 지그재그로 하면서 뭉치지 않도록 올려줄게요. 일단 마스카라가 되었고요. 이 풀 볼륨에 맞춰서 마스카라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영롱보스 진짜! 여러분 너무 예뻐요, 색이. 보이시나요? 이게 3CE에서 이 라인으로 3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입자가 가장 큰 녀석을 데려왔어요. 얘를 포인트로 이제 눈 밑에다가 조금 더 블링블링한 효과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조금 지저분해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애교살 전체에다 바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조금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싶어서 눈을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점막 부분에다가 이걸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한 중간까지만 발라줍니다. 한 번 더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이번엔 내추럴에 맞춰서 언더를 한번 칠해줄게요, 마스카라로. 눈 앞부분은 글리터를 했으니까 건들지 않고 중앙이랑 살짝 뒤쪽에 더 칠을 해줄게요. 그 다음 이 꼬리
부분을 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 붓펜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 부분을 살짝 마스카라를 한 것처럼 좀 그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다 완성이 되었고 남은 파운데이션을 입술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저는 입술에 색깔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발라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죽이고 바르는 게 조금 더 발색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입술에 발라주고 좀 놀랐어요 지금 제 얼굴 보고. 먼저 볼터치 먼저 하고 갈게요. 섹스어필인데요. 약간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약간 겨울에 찬바람을 맞은 듯한 살짝의 수줍음을 얼굴에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 바로 밑에 여기 볼에다가 살짝만 넣어줄게요. 아주 살짝 볼터치가 되었어요. 그 다음 정말 이제 입술을 넣어줄 건데요. 이 립크레용을 사용을 해서 입술의 경계를 없애줄게요. 아 너무 아파요. 지금 급 아파졌는데 제가 빨리 회복해서 4개 모카색을 이용해서 입술 전체에다가 한번 발라줄게요. 전체에다 발라주면 약간 이런 누디하고 약간 갈색빛이 도는 입술을 만들 수 있어요. 사용해보면 약간 이런 색이어서 되게 찰떡이죠. 여기에다가 멈추지 않고 저는 웨이크베이크를 이용을 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그래서 이거를 입술 중앙 부분에다가 약간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오늘 화장이 되게 그윽하기 때문에 빨간 성애자인 전에 오늘 루비유를 포기를 하고 갈색으로 입을 연출해보았어요. 저의 최애템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아마 한 세 통째 썼던 것 같아요. 좀 비는 부분을 이걸로 채워줄 거예요. 약간 옆에도 구렛나루까지 이어지게 구렛나루까지 하면 살짝 광대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너무 경계가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어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 저 사람 헤어라인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사용했던 이게 정말 만능이거든요. 이걸 사용했던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경계를 살살살 풀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연말 메이크업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은 눈이 포인트예요. 이제 옷이랑 머리를 하고 올게요. 어때요? 오늘은 글리터 화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블링블링한 귀걸이랑 조금 이제 연말룩에 어울리는 이런 옷도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연말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서 블링블링 그런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연말 옷도 두 가지나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이번 연말에는 주인공이 나야 하셨으면 좋겠어요.
듣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안녕.